그래서 저는 러시아는 또한번갈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볼쇼이 쇼라든지, 볼쇼이 발레 쇼라든지, 또안 가봤던 곳들 좀더 가보고, 하고 싶네요. 아니면 나중에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최근에 그왜 그런 거 유행했잖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이제 러시아 군인 오빠들이랑 막, 데이트하고 이런 여성분들, 여행 유튜버 여성분들이 있었잖아요. 유행한 그 유명했던 건. 그래서 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처음에는 막 블라디보스톡,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운 거 있잖아요. 북한 바로 위에 있는 그 블라디보스톡인가? 제일 가까운 게 그쵸? 맞나? 브이로그에서 북한 사람 만난 유튜버도 있었고, 나도 그거 봤어요, 영상. 북한 사람들이 막 우리 남한 여자분이랑 만났는데 되게 잘 챙겨주더라고, 그치? 근데 이제 뭐 북한 사람이랑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다들 뭐좀 위험하다, 뭐하다,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북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못할 것 같긴 한데 뭔가 북한 사람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해요. 어쨌든 우리 뿌리는 똑같잖아, 그지? 뿌리는 같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는 북한 사람들이랑도 막 같은 호실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랑 남한 사람들이랑 그 같은 객실 써. 그 기차에서 너무 신기하지 않니? 가가지고 네네 남조선에서 올라온 김똘똘이라는 게이 유튜버입니다. 이롭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그 남조선, 그 북조선 이제 북한 아주머니들이 막 계란 한번 먹어보라고 맛 한번 보시라우? 막 이러면 이렇습니다.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이렇습니다. 그러게, 북한에서는 게이를 뭐라고 표현할까? 궁금하네. 검색해볼까? 게이? 북한 말로? 섹시하다의 북한 말은 박음직스럽다? 뭐야, 진짜로? 정말로? 장난 아니야? 잠깐만, 진짜로? 박음직스럽다? 진짜로? 잠깐만, 진짜로? 아, 아니겠지. 장난 아니야? 진짠데? 특히 박음직스럽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섹시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게 보이는데, 굳이 그걸 박음직스럽다라고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 너무 괜찮다, 이거 근데. 북한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박음직스럽다.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괜찮다. 섹시하다의 북한 말은 노랗게 박음직스럽다. 붙겠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네요. 게이라는 단어 있을까? 게이. 없네. 동성애자. 없소. 성소수자. 호모. 이반. 동성애. 동성. 동성도 없어? 뭐야? 남자와 남자. 남자. 없어요. 게이. 호모. 트랜스젠더. 뭐 진짜 없네? 이반. 북한에서 동성애면 자본주의에 물든 죄로 처벌받는데요. 다행이네요. 여기 북한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정말. 준꽃님 북한인이세요? 진짜로? 잠깐만. 진짜로? 준꽃님 북한 분이세요? 진짜로? 어머, 제 방송 어떻게 보고, 어머, 진짜요? 어머! 어머!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네레! 준꼬 동무!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어머, 준꼬님 근데 어디서 보세요, 혹시? 해외에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국에 계신 거예요?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머, 우리 같이 컨텐츠 한번 만들어보자. 후라이라는 뜻은 사기, 뭐, 요런 뜻. 억양은 틀려요? 후라이까지 마시라요. 억양 틀려요? 미안해요. 어머, 신기하다. 대전 사람, 어머, 진짜? 그러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니? 탈북이라 그러기보다는 약간 귀화라 그러나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좀더 예의 바른가요? 탈북이라 그러면 좀 예의 없는 거죠. 약간 그런 건가? 귀화? 네레, 준꼬동무? 아, 새터민이라 그래요? 어머, 91년생 나랑 동갑이네? 어머. 나는 남한 게이, 우리 준꼬님은 북한 게이? 어머, 남북의 게이가 지금 이렇게 김똘똘 방송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평화적인 김똘똘 방송이 나올 수가 없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지?
아, 여자분이 생... 아, 죄송합니다. 아, 여자를 뭐라 그랬지? 우리 준코 에미나이 남자 동무가 아니었습니다. 준코 동무는 에미나이였습니다. 준코 내래 준코 에미나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죄송해요. 준코 에미나이는 리정혁 동무가 나오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에미나이라는 말은 할머니들이 주로 쓰시며. 어머, 이래서 드라마가 다 망친다니까. 아니야, 우리 드라마에서는 에미나이라는 말 젊은 북한 군들이 쓰는 말이에요. 진짜로. 아니야,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그 젊은 어린 군인들이 쓰는데. 진짜요? 올드한 말이었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준코 에미나이는 어떤 스타일의 남정네를 좋아하십니까? 솔직하게 거짓없이 말하라우. 하긴 근데 진짜 북한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진짜 웃기긴 하겠다. 그치? 마치 우리가 BLF팀 볼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쵸?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볼때 그게 좀 픽션이 많이 섞여 있으면 좀 웃기잖아. 그치? 어머, 너무 신기하다. 준코님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우리 그 나중에 같이 전화 데이트도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전화 데이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북한 말도 좀 알려주시고 북한에 있는 동성애 문화도 조금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고 쓴 물건 제자리 놓는 남자. 어머, 우리 준코 에미나이, 우리 준코 동무 굉장히 소소한 취미를 지녔습니다. 굉장히 소소함의 행복을 느끼는 에미나이네요. 작년 1월에 입국이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진짜 얼마 안 되셨네? 그러면 혹시 나 궁금한 게 진짜 그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이러나요? 막 선선한데 막 끌고 가요. 진짜 그 남자들 남색 저지르고 이러면은?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보니까 어머, 제자리, 물건 제자리에 놓는 남자가 취향이라고 하시는 분나 처음 봤어. 너무 귀엽다. 그치? 물건 제자리에 놓는 남자래. 어머,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야? 동성애자 이런 단어 자체를 몰랐고요. 어머, 진짜? 하긴 거기선 상상도 못할 수도 있겠다. 어머, 진짜요? 보니까 그 북한 말 영어 사전 보니까 또 없어요. 아예 뭐 남색, 동성애 이런 것도 없고. 하긴 그 나라에서는 뭐든 남들이랑 다른 거를 하면 또 이렇게 좀 너무 시선 집중당하고 또 위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어머, 아무튼 김똘똘은 남한에서 태어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어머, 아무튼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새터민 아웃, 새터밍 아웃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준꽃님 수요일에 꼭 한번 날 잡고 전화데이트 한 번만 용기 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네요, 오늘 준꽃님 덕분에. 있긴 하겠지만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큰일 나겠죠? 그치? 그래, 준꽃님 자주 와요, 알겠죠? 김똘똘 방송 1년 봐주셨대, 대전에서. 우리 김똘똘 방송 최초의 북한, 우리 똘추분이시나, 그지?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북한 출신 똘추분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저 굉장히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군대에서는 금지고, 군대 밖에서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정부에서 퇴폐 문화라는 항목으로 처벌한대요. 어머, 우리가 너무 퇴폐적이니? 진짜. 어머, 내가 오늘 북한의 동성애 문화까지 이렇게 알게 되고, 저도 아직 지금 살 날이 한 100세 평생이라고 했을 때 70년이 남았지만, 정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많은 걸 알아야겠네요. 더 많이 공부하고. 너무 재밌다,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김똘똘 에미나이 방송을 풀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김똘똘의 누추한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 준코 동무, 이 김똘똘 에미나이의 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옵니다. 저 아는 동생도 탈북자예요. 탈북도 부자들이나 할수 있어요. 어머, 우리 준코 동무, 약간 있는 집안의 차제분이십니까? 돈이 겁나 들어요. 금수저는 아니고요. 그래, 아무튼 웰컴 투 한국입니다, 우리 준꼬님. 앞으로 우리 꽃길만 걸어요, 알겠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똘똘 방송 자주 들어오시고. 오케이? 그 동생 부모님은 북한에서 의사였다고 해요. 탈북 후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북한에서도 의사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국은 의사가 정말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 그 자연계? 이과에서 이제 가장 공부를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과가 이제 의대거든요? 의사? 근데 준꼬님 그 북한도 의사 되는 게 가장 힘들어요? 힘들어요. 대학 7년에 실습 3년. 저희 어머니가 의사입니다. 어머, 준꼬님. 있는 집안의 자제분이시군요. 어머님도 같이 오신 거예요? 한국에? 대학교 7년에 실습 3년? 어머, 한국보다 더 빡세네. 더 빡세다. 그니까 의사 집안이었어. 어머, 있는 집안의 자제분이셨네. 역시, 엘리트 집안이셨네요. 멋있다. 혼자요? 디테일한 건안 물어볼게요. 어쨌든, 가족사를 물어보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궁금하긴 한데,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이런 건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어쨌든, 괜히 준꼬님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물어보면 좀안될것 같긴 하다. 그쵸? 아무튼 더는 안 물어보도록 할게요. 가족도 형제도 없어요. 어머, 어떡해. 제가 있잖아요, 준꼬님. 김똘똘 에미나이가 우리 준꼬님의 한국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주 들어오시고, 외로우시겠지만 힘내시고 타지에서 항상 씩씩하게, 건강하게 아무튼, 부모님 북한에 계시고 저 혼자 뿌려졌죠. 우리 똘추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주 들어오세요. 알겠죠? 힘이 돼주시고 웃음 주신 방송이라서 의지하는 똘님이었어요. 어머, 준꼬님, 저야말로 너무 영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 우리 새터민 똘추님도 김똘똘 방송 봐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더 재미난 콘텐츠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앞으로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콘텐츠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 준꼬님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빠르게 가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준꼬님. 감사합니다, 준꼬님. 고마워요. 열심히 해서 10만 명 빠르게 달성해서 실버 버튼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하는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